매직 가지고 딱 대고서요. 그냥 여기 걸어가세요. 그대로 오세요. FMP 그대로 놓으세요. 그리고 갖다 붙이세요. 아, 그 저런 방법을 이제 프로에서는 페인터 100% 그래서 저런 작품들이 수천만을 쓸 거예요. 실제로. 하고 점점 영화도 있잖아요. 이렇게 줌이 그리고 한국 영화사에서 저도 똑같이 해달래요. 가세요. 한심한 세월을 20년을 보냈어요. 상당히 잘 나왔죠? 네. 올 3월부터 나왔어요. 이거 깜짝 그리고 자꾸 전체 작업을 작곡하는 거 아시니까 그리고 쉐도우박스 데코까지 하고 그다음 이런 유럽에서는 하는 무대예요. 한국에서 이거 다 뺐어요. 다 뺐어요. 재미없으니까 요게 재밌으니까 요것만 상업화돼 있어요. 네. 얼마나 화가 나겠냐. 잘못됐다. 작가 선생님, 저 작가 아니거든요. 저 기술자입니다. 실제로 구글에서 봤으면 왜 동그랗게 난 엔지니어예요. 기술자지. 왜 작가래? 왜? 작가 아니에요. 기술. 아. 저 색칠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있고요. 이런 거는 직접 종이로 하는 거고요. 저 컬러 된 거는 이제 아이들을 만드시려고 컴퓨터로 파일을 옮겨서 일러스트로 덧붙여서 이렇게 도면으로 뽑죠. 그래서 아이들 해봐라 라고 줬어요. 그러니까 토크로 발전하면 이렇게 모형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어요. 아저씨는 이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어제 6살짜리가 만든거예요. 6살짜리가 만든거예요. 어제요. 너한테는 이런 유치한 거 안 맞아. 아이언맨 심지어 디테일한 거 보면 16개짜리
아저씨 종이물건 그거는 또 보면 통째로 다운로드 받으라고 올려놨어. 로봇카도 올려놨어. 무료 다운로드야. 3,800기가 있다니까 얘야. 해리포터 선 너 이런 거 1m짜리 봤니? 도면 250장짜리 올려놨어.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만져봐. 독일에서 그게 1억 5천에 팔렸단다. 디자인한 아저씨는 10원 한 푼 못 받았는데 그 독일 놈이 지가 만들어가지고 실제 디오라마 모델을 1억 5천에 팔았어요. 이게 저기 저 나비 좁은 나비 네. 어디 거에 어디 있어요? 요게 요겁니다. 하 내셔야 돼. 이거를? 너 이거 구글에서 아저씨 이름으로 검색해봐. 그러면 이 아저씨 작품 하나가 그리스에서 한국으로 115만 한국에서는 혼자로 줘. 가져가. 가져가. 지금 도면 남은 게 이거 남았고 저기 보면 이거 남았고 얘 남았고 얘 남았어요. 아니에요. 다음에 다시 지금 어때서 내가 난 여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거기서 나뭇가지 줄기 비율과 잎의 비율을 내가 잘 표현했을까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. 수정해도 돼요. 연필이니까. 얼마든지 수정해도 돼요. 네? 네, 마음대로 해도 돼요. 상관없어요. 근데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가 규정을 제 스타일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거 없으면 어때? 그냥 통으로 내려가도 되고 상관없죠.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내추럴한 방법을 익히고 그다음은 프리한 방법. 예. 단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제외. 내 말 안 들어도 돼요.
특강입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하이퍼 팝콜더 커피 국제 용어예요.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국제연맹에서 한국은 제외해요. 카피를 하도 많이 해서. 그러니까 다 어디서 갖고 온 책자료를 읽던.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커피는 뭐예요? 키리감이 국제 용어입니다. 일본어가. 네. 저는 원래 방송사에서 섭외라는 걸 했던 사람이에요. 12년 동안. 그러다 보니까 이제, 마침이죠. 그래서 저 섭외란 걸 하다 보면 대본이 나오면 촬영할 장소를 헌팅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도 관심을 두고 예쁜 곳,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행지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낯설지가 않아. 그래서 한국을 6년을 뒤집고 다녔어요. 정말 한지를 직접 재배해서 만들까?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는 우리나라에 짝뜩 있을까? 우리가 옛날에 했던 오리기 기술 다 어디로 갔지? 찾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열받아서 올 3월부터 나온 거예요. 거짓말 투성이, 요청이 없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말 계속 생각나서.